무슨 말이셨습니다. 자, 124009입니다. 124009. 히욱 진짜 좋네요. 자, 보시면 기본적으로 차가 99,000원에 나올 수 있는 차가 아니에요. 너무너무너무 저렴하면서도 착한 가격에 진짜 RC 대중화를 위해서 나온 차량 맞습니다. 자, 거기다 조종기가 기본 조종기 있잖아요. 자, 기본 조종기가 이렇게 M2R 조종기도 나쁘지 않아요. 그냥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또 미세하게 하기 위해서 보세요. GT2. 좀만 더 해드려요. 와우. 그 다음에 서보. 방향. 서보 엄청 빠르죠. 자, 지금 보시면 모터 변속기를 기본적으로 있던 일체형에서, 자, 기본 일체에다 5선, 요 서보에서, 자, 3선 서보 바꿨고요. 3선 서보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변속기도 바꿨어요. 그 다음에 배터리 타입은 요렇게 리튬 폴륨으로 바꿔놨습니다. 리튬 폴륨. 자, 옆으로 이동할 수 있거든요. 피노 뽑으면 되는데, 피노 뽑을 때, 자, 리튬 폴륨으로 안 됐기 때문에 리튬 폴륨을 바꿔놨어요. 지금 이걸요. 중요한 건, 자, 차체가 워낙 잘 나온 차에 레이스하기 딱 좋은 차거든요. 그쵸? 근데 거기다가 파워소스까지 더 좋게 세팅해놨습니다. 토인터에서 약간 토 바깥에 벌려놓고요. 뒤에 살짝 모아져 있고요. 자, 방향 감각이라든가 이런 것들, 운동성 정말 좋습니다. 차가. 서버도 엄청나게 빠르고요. 브레이크, 그때 후진. 자, 그리고 방향 누기도 손가락도 약간 튜닝했습니다. 껐다가 올려고 브레이크 후진. 그쵸. 바로 할 수 있게끔 세팅했습니다. 자, 이거 위에다 올려놓고, 다리를 꽂고 바로 레이스, 바로 진행 가능한 제품, 124009 제품입니다. 자, 124009는 가격대가 99,000원이지만, 요 튜닝했을 때 살짝 가격이 높아지만, 성능으로 본다면은 약간, 우승은 당연한 그런 세팅이 되겠죠. 오케이, 요거 출고하는 제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보는 1181. 저번에는 MG였잖아요. 근데 HB입니다. HB 돼가지고, 서버 플라스틱이 되게 가볍고 잘 가는 그런 플라스틱입니다. 근데 강한 플라스틱이에요. 델린 재질에 녹지 않는. 기존은 얘네들은 좀 약간 녹고는 약간 상태 안 좋잖아요. 이런 재질보다 훨씬 더 좋은 재질입니다. 오케이. 서버온도 그대로 보완됩니다. 124009랑, 그 다음에 1181HB랑, 자, 굉장히 궁합 잘 맞고, 조종이 GT2, 변속기는 1060 변속기입니다. 오케이. 기본보다는 훨씬 좋아요.